5일에 함께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정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귀한, 소중한 것을 나는 가지고, 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나는 인생의 기쁨을, 또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찮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또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은 어떠한 정말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행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 저는 우리들 삶에서, 또 나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또 행하고 있는 것에서 가치를 찾자면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큰 집을, 좋은 차를 가지고 그 속에서 또 그것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의 밸류를, 그것의 가치를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모든 것, 재물, 또 어떤 능력, 나의 내 능력, 재물과 내 능력의 가치를 따져보자면 전혀 능력이 없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떠한 가치 기준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진, 내가 만일 우리들의 삶을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 거룩함에 비교를 하자면 내가 가진 재물이, 내 능력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 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을 행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돈 있으면 이것도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저것도 살 수 있고, 이것도 행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뭐 날아갈 수가 있고, 여행도 해볼 수가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거룩하여지는데, 곧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49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 재물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구속하지가 못한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 죄를 바치는데, 거룩해지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바치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석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라. 그 속전하는데, 죄를 사하는데 그 가치는, 그 정말 죄 사함을 받는 것, 거룩해지는 그 일에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재물로도, 또 우리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로도 결코 속전을, 그 값치를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종교적인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재물로는 구속을, 죄사함을, 거룩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구속, 죄의 사함을 받는 이것은 너무나 정말 가치 있는, 너무나 값싼, 값비싼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도, 세상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무엇으로?
가장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생명을 구속, 우리들을 거룩하게, 우리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끔 해방시켜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그 보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능력 있는 것을, 가장 값진 것을 내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정말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행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거룩함의 여정을 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그 시작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성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보혈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그 어두운, 그 황폐한 죄의 늪에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돈으로도 못 가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실로 의로운, 진실로 완벽한, 진실로 흠이 없는 그 보혈로만이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길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또 죄와 싸워나가며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기쁨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부하며 자만하며 교만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고 또 행하였다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의로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 때문에 살아가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정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알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기쁨을 가지고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할 것이며 그 보혈이 나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 보혈 때문에 기뻐하고, 보혈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보혈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